and와 not 패러에 대해서 입력하고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시프트 인서트 하셔가지고 스위치를 하나 이렇게 입력합니다. 스위치가 pb1이야 입력하시고 end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end는 직렬 연결이죠. 그래서 end f4 pb 2번 되겠죠. 그래서 얘가 눌려지고 and 얘가 동시에 눌려져야만 어떻게 됩니까? lamp 1이 on 되죠. 그래서 and는 직렬이고 직렬은 두 개의 스위치가 두 개의 전선이 동시에 네, 연결이 되야만 on이 되야만 lamp on에 불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end입니다. compile 거요. 그 다음에 or 해보겠습니다. or는 len pb 스위치가 병렬로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pb1이 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shift insert 네, 또 하나 더 있어야 되겠고요. pb2 네. 위에서 pb1 2 썼는데 밑에서도 pb1 2를 썼죠. 그죠? 네. 그래서 읽어서 쓰는 거는 스위치 상태 값을 읽어서 쓰는 것은 뭐 램프와 출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출력 상태 값을 읽어서 스위치로 사용하는 것은 예, 사용하는 것은 무한히 읽어서 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무한히 할 수 있는데 출력은 두 번 출력되면 이중 출력에 의해서 하프 출력이 지워집니다. 지워진 결과 최종 그 출력 자체가 출력되기 때문에 네, 그건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은 항상 뭐 여러 번 네, 사용하셔도 가능하다라는 것 네, 스위치로는 네,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이걸 포화로 이렇게 묶어주면 네, 됩니다. 네, 묶어주고 네, 출력을 코일을 램프 2번을 하면 되겠죠. 그죠? 네, 램프 2번 이렇게 이렇게 컴파일 하시고 그 다음에 Shift Insert PB1이 이렇게 클릭이 됐을 때 네, 다시 PB1이 클릭 됐을 때 네, 얘가 어떻게 해요? 네, Not 이렇게 반대로 입력을 받는 겁니다. PB1이 입력을 On 받아서 On이면 Open, Open이면 On 상태로 네, 입력을 받습니다. 이 상태에서 네, 출력이 램프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입력하실 때 뭐 이렇게 더블 클릭하셔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선택을 A 점 B 점 하셔도 되고 네, 혹은 네, 내가 원하는 그 입력하고 싶으신 원하는 위치에 커서를 넣으신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F6 있죠, 그죠? 이렇게 얘를 클릭하셔서 입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컴파일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라이팅 하시죠. 모니터링을 안 하셔도 PLC는 이제 라이팅 돼서 동작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링을 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PB1을 눌려주면 램프 3이 어떻게 됩니까? 램프 3이 PB1을 눌려주면 램프 3이 네, 눌리면 오프 떼면 on 되죠. 그죠? 네, 마찬가지 여기서 보시면 눌리면 녹색 램프가 네, 눌리면 꺼지고 빼면 네, on 됩니다. 그 다음에 PB 1번 2번이 네, 동시에 눌려졌을 때만 빨간 불이 보고요. 네, 한 개씩만 이렇게 눌려졌을 때 양쪽 다 안 눌려졌을 때는 빨간 램프가 off 상태입니다. 네,
이게 핸드, 핸드 출력이었고요. 주황색, 노란색, 그거는 어떻게, 오화죠. 한 개, 뭐, 왼쪽 게 눌려, PB1이 눌려졌거나, PB2가 눌려졌거나, 네, 둘 다 눌려졌거나, 켜집니다. 아무것도 안 눌려졌을 때만, 이렇게 오프가 되죠. 네.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모니터링 상태에서도, 네, 둘 다 눌려졌을 때만, 램프1이 켜지고, 네, 램프2는 PB1이 눌려졌던, PB2가 눌려졌던, 네, 두 개 다 동시에 눌려졌던, 램프2는 ON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ND 회로, 진열, 호화 회로, 경렬, 네, 그 다음에 피접점 입력, 반대로 입력하면, 네, 그러니까 NOT 이렇게 회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